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볼게요, 여러분. 금요일 밤 12시, 찾아온 다원입니다. 일단, 네, 반갑다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금요일 밤 12시에도, 네, 찾아와 주셨네요. 밖에 추워요. 밖에 근데 생각보다 이제 6월이잖아요, 여러분. 6월달인데도 굉장히 날씨가 밤에는 쌀쌀하더라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들은 네, 옷 여벌로 하나씩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판타지 분들, 네, 우리 강타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띤 응원을 보내주셔서 네, 즐겁게 하다 왔습니다. 네,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마지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함성을 네, 이렇게 열띤 응원과 힘을 보내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안경? 안경은 네, 제 겁니다. 옷이요? 옷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랑 옷이 다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안경 알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노래를 틀고 싶은데 지금 모니터 휴대폰이 아직 안 와. 뭐야 이거? 여러분, 갑자기 모니터 핸드폰이 생겼어요. 오, 이건 좋은 케이스네. 노래 한번 틀어볼까요? 저희가 일단 처음으로 여러분들 한국에서 Life is so beautiful을 하다가 왔어요. 굉장히 저희가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강원도에서 Life is so beautiful을 해서 굉장히 네, Life is beautiful인가요? Life is so beautiful이죠. 저희가 Life is so beautiful을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신발 있는데. 아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네. 오늘 착장으로 아 사진이요. 살을 더 빼야 돼? 여기 더? 이거 돼가 그 돼가 아니에요. 아이거든요. 그 틀렸으니까 안 들을 거예요, 말. 오늘 스타일 진짜 예뻐.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토요일이죠?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각자 뭐 하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푸듀 봤다가 넘어왔어. 또 과제해요. 옥수수 먹어. 혼맥주, 이거는 혼자 맥주죠? 알 것 같네요. 알마티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고. 행복해 하시는 중이고, 케이크 먹고 있다. 오, 잠깐만. 오늘이 침수인가? 아니죠. 6월 3일인가 그렇죠? 6월 2일인가? 독서실. 아이고, 공부하시는구나. 주말에는 한 번쯤 이렇게 또 쉬어가는 것도 좋을 텐데. 네. 저는 가셔서 활발히 있지만. 로우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캠프 오셨다고. 학교 가면서 들을 노래요? 이왕이면 행복하시면 좋으니까 H.O.T 선배님들의 행복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옷이 멋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통도 엄청 크고요. 일단 막 입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갖고 놀래가 왜 이렇게 갖고 놀래가 왜 이렇게 좋지? 근데 갖고 놀래를 순간 우리 노래로 생각했다. 그게 뭐지? 오늘은 그냥 나랑 놀자 그걸로 생각했다. 홍천에서 저희 보시고 춘천에 친구 집 가셨대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하고 들어가서 쉬자. 아 맞아요, 나랑 놀자. 제가 나랑 놀자랑 헷갈렸네요. 아 잠깐만. 아 축구 오늘이에요? 아 오늘 축구구나. 여러분 오늘 새벽 4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리버풀 대 토트넘, 토트넘 대 리버풀. 네, 세계의 결승전. 토트넘으로서는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리그에서 컵을 들어볼 수 있는, 리그 중에 시즌 중에 컵을 들어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네 경기니까 정말 세계의 대결이거든요. 꼭 봐주십시오. 리버풀 또한 이번 시즌 굉장한 또 활약을 하면서 반다이크 뭐 제가 리버풀 팬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반다이크도 있고 마네, 사네 굉장한 많은 네, 축구 선수들이 이번 시즌 굉장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 리버풀이 얼마만의 우승이죠?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우승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리버풀은 이번에 네. 더블인가요? 더블을 이제 노릴 수 있는 그러나 정말 대단한 빅매치이기 때문에 같이 축구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얼른 지금 주무시고 이따 새벽 4시에 일어나셔도 됩니다. 같이 저랑 축구를 보고 있다는 동질감. 내일, 아 내일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제가 시간 개념이 너무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일이야! 댓글 좀 봐라! 아 미안해요. 내일 그럼 다시 똑같이 구입을 할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 미안합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기죽습니다. 아아 아, 내일이었구나. 아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이 귀엽단 말이죠. 예. 아, 아 VP익은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안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약간 바보같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모기에 물렸어요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은데 친구한테 물렸어요라는 댓글도 있네요. 친구가 예 오 호날두 메시 이거는 이제 세계의 난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라탄을 뽑겠습니다. 네. 친구가 멍청해요. 에이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친구가 또 보면은 네,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 홍천도 그루비 파티. 여러분 제가 이게 몰랐는데. 그룹이 하계였잖아요, 맞죠? 한글 가사가 나처럼 그룹이 하계였어요. 근데 제가 어딜 제가 왜 언제부터 그룹이 파티로 바뀌었냐면 모르겠어요. 왜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그룹이 파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려왔을 때. 근데 그루비 파티로 왜 그루비 파티로 했지 내가? 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루비 파 맞아요. 아아 투어 때. 아 투어 때 잠시만 아모르 파티요? 아니 저희 노래 그루비 파티예요. 그루비야 그거예요. 어. 아모르 아니에요. 아 그래 맞아요 그거구나. 투어 때 여러분 바뀌었어요. 투어 때 거의 한 달 동안 해외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게 백이어서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홍천 엔딩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정신 단디 안 차렸네요. 아 아 컨디션은 제가 일부러 네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오기 전에 또 이제 금요일 밤을 제가 여러분들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기 때문에 어. 흰색 치유 아빠 같아. 흰색 치유 아빠는 뭡니까? 그래서 일부러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되게 에너지 넘치는 노래도 많이 듣고 왔어요. 인성이 형이랑 같이 신나게 왔습니다. 오늘 뭐 먹었냐? 오늘 제가 원래 많이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뭐 먹었어? 오늘 냉면을 먹었어요.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냉면을 엄청 예, 많이 먹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샐러드 먹었고 그렇게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빠 한 번만 아 이거 읽어도 되나? 입에 넣고 굴리게 해줘?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이상한데? 돈가스? 아 어제요?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습니다. 맛있던데요? 귀여운 건 입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저를 어떻게 저놓으면 입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아 텐션 일부러 막 억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기분이 좋아서. 아 물냉 비냉 물어보는 것부터 일단 초보시네. 여러분 반냉 몰라요? 아 반냉을 모르시다니. 여러분 궁금한 건데 이거 맛있습니까? 이거 맛있으면 지금 먹어보려고요. 제가 이거 너무 당 떨어져서 요즘에 단거를 진짜 안 먹고 있거든요. 이거 맛있나 추천 좀요. 이거 맛있으면 먹을게요. 진짜 근데 냉정하게 제가 사실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추천해주시면 지금 먹어볼게요. 이거 생크림 모찌래요. 생크림 모찌 편의점에서 팔아요. 이거 맛있는지 없는지 알려줄래요? 제가 먹어보고 말해주라고요? 아니 제가 말고요 여러분 드신 분 중에 말해주세요. 제가 직접적인 댓글은 읽지 않고 제가 판단으로 내일 먹을지 오늘 먹을지 결정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원래 이런 거 잘 고르거든요. 맛있는 거 일단 여러분 아 잠시만요. 안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신상품인가봐요.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만큼은 네 모방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 드신 분들이 많네. 제가 먹을게요.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지컷이 돼 있어요. 이걸 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칼이 있어요. 뒤에 포크 뒤에. 먹을게요. 아 근데 여러분 약간 끈적끈적하게 남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모찌 하울 방송 갑니다. 오 떡이 이렇게 짱짱짱짱 들어있나 보다. 먹어볼게요. 냄새는 생크림 냄새인데. 오! 오! 이거 수고 맛있다 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야 큰일 났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네. 와 이거 누가 먹었다 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씨
C예요, C. C, C, C. 이거 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단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생크림 케이크 대신에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이제 당분간 그 생크림 케이크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 그 생크림은 그대로고 빵이 쫄깃쫄깃한 떡으로 떡인데 그 모찌모찌한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맛있는데?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엄청 잘 어울리네. 진짜 맛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잠시만요. 노래를 좀 틀고 이게 맛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떡이 8개 들어있거든요. 4개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둘이서 4개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강하니까. 저는 단맛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약간 초심자분들은 4개씩 먹는 걸 추천합니다. 혹은 3개. 그리고 우유 냄새 나요, 우유 냄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아, 찰떡 아이스보다 진짜 훨씬 맛있어요. 찰떡 아이스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떡인데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크림이. 각각의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좀 더 너무 느끼하다 싶으면 생크림 덜어 먹을 수도 있고. 맛있네. 쉑, 어우. 잘 자, 한마디만 잘 자.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보자. 얼려 먹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이게 생크림이 얼려 먹는 질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 솔직히 SF9 보면서 생각한 게 우와 진짜 크다 밖에 없었대요. 헐. 더 열심히 할게요. 얼마? 얼마인지는 안 봤는데? 너무 비싸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저한테 말하세요. 사줄게요. 일로 오세요. 제가 판타지에게 이 정도 사드리겠습니다. 한 박스씩. 진짜 맛있다. 2,200원이래요, 여러분. 다들 정보통이 빠삭하시네. 공카 4만 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덕에 행복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4만 와 진짜 못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 홍보하고 왔어요. 홍천 가서 판타지 지금 팬카페 가입받고 있으니까 많이 와달라고 하고 왔어요. 와 40만 되면 저 진짜 옵니다. 40만 말고 냉정하게 전 진짜 5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있는 판타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5만을 목표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막 평소에 기존의 판타지 분들 많이 연기 말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운하다 싶으면 저한테 그때 말해주세요. 제가 그 서운함을 배의 뿌듯함으로 배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원래 서운하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알죠? 아, 5만 금방이든 뭐 1년이 걸리든 뭐 3년이 걸리든 저는 계속 옆에 있으니까 알죠? 뒷말은 제가 낯간지러서 다 못하겠지만 솔직히 뭐 상 같은 거는 뭐 아직은 팬분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많이 더 많은 추억을 남기는 게 저한테 좋다고 생각해요. 상은 뭐 사람마다 만족할 수 있는 목표치가 다른 거니까. 얼마나 지났죠?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더 하다가 가보겠습니다. 다음 컴백 때 근데 더 많아지면 더 낯가릴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안 가려볼게요. 아 오래오래 옆에 있어줄 거지라고 당연한. 잠깐만 어떻게 왔어? 일로 와봐. 이거 맛있다.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여러분 동생 하나 왔거든요? 동생 소개시켜 줄까요? 오케이 오케이. 본격 이제 오 와보세요. 찬이 찬이 닮았어. 일로 와보셔. 이거 맛있어. 남았다 찬이야. 일로 와봐. 여러분 자리 만들었어요 지금. 아주망초망초앙대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주망초망초앙대가 오셨어요. 우! 박수 치세요. 보다가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아주망초망초앙대. 이거 그 노래 제목 뭡니까? 그 노래 뭐였지? 그 휘영이 잘하는 거잖아. 포린러브. 포린러브. 여러분 소리 질러주세요. 아주 아는 것처럼 망쳐만 안 돼가 오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아유 이런 건 아닌데 아지만 아는 것처럼 망쳐만. 근데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멈블레. 그게 뭐요? 예, 발음 제대로 안 하는 거. 나온다. 망쳐만 안 가. 오 좋은 장소에 냄새 나네요. 와. 아니. 셔츠에 네네. 이렇게 또 멋있는 시계 차니까 아, 그 너무 멋있는데요? 시계는 거들뿐. 셔츠 오늘 특이하죠? 아까 이렇게 안 입고 있었는데 달라요. 언제 또?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스케줄이니까 이쁘게 안 하면 화내. 아니 이거 먹어봐요. 뭔데 이게? 이거 냉정.. 아 여러분 지금 이게 정말 핫해요. 뭔데? 이게 제가 떡이야? 디저트를 사봤는데 떡이네? 왔는데 디저트를 오늘 새로 사봤어요. 먹을까 말까를 팬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팬들이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일단 맛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른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저를 이제 시험삼아 네. 네가 먼저 먹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먹어보고 말해주려 했는데 웬만하면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하려 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아 그래? 이거 뭔데? 떡에 생크림인데 생크림? 안에는 근데 맛없을 것 같잖아. 먹어봐. 하나만 먹어. 양도 안 많아. 여기 원래 떡 그 꿀 있는 것도 있잖아. 근데 케이크여야 되는데 맛이 먹어봐. 의외야. 나는 그래. 아 그래? 나는 괜찮아. 나 진짜 맛있어가지고 계속 맛있다. 안 봤네 브이앱을. 지금 봤구나.
아니 이 얘기만 20분 했는데 밑에 있다가 예, 커피 마시러 왔는데 높은 회파고 있다가 아니 별론가? 아 본스타 솔직히 말해도 돼. 지금 뭐 괜찮아. 우린 콘디밖에 없어 사실. 근데 진짜 이건 좀 뻥이 아니라 그 콘듀만의 그게 없어. 아, 확 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생크림이 내가 목주스 마시자 이게 나 바로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콘듀를 먹자마자 오 이거 맞지? 이거 아! 그러니까 오 야 이거 신선한데 이 느낌이 없어. 아 그건 인정. 내가 봤을 때 이건 먹 그러면 못 비비지. 그러면은 난 이건 못 먹지. 콘듀 먹으면 바로 아니 또 안 좋아하시겠다. 아니 우리 없어지고. 아이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콘듀 치킨 많이 먹어주세요.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 자본주의잖아요. 일단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긴 맛있어. 근데 나는 그 그냥 갈라 했는데 너가 5분 있다 끈다 해서 왔어. 아 고맙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콘듀 치킨 맛있어요. 솔직히 다른 그러니까 치킨 그게 뭐래지? 그런 맛이 없었으니까. 그치. 근데 그거 맞아요. 뭔가 안 먹어본 치킨을 먹고 싶다 이러면은 뭐 많아요. 신호등 치킨 뭐 나 알아 그거. 네, 청포도 치킨. 근데 정말 솔직히 그거 저는 근데 진짜 콘듀 치킨만큼은 정말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거 주제가 좀 바뀌는 건데 어 되게 꾸준히 하네. 빙방. 아 근데 이게 오 이거 좀 리스펙. 약간 빙수를 원래 먹어야 되는데 빙수를 그런 분도 있어요. 빙수를 시켜놓고 있대요 같이 먹으려고. 근데 내가 아 안 먹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미안한 것도 많은데 저런 거 왜 안 먹어? 이건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야 이거? 그래 모르겠는데 그 줄이라서 가져가려고. 저건 누구 건데? 이거 먹을래? 너 거야? 응. 아니 저건 별로 안 돼요. 그거 먹어 저거. 아니 누구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 아니 여기 있는 거 원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게 줄이 없는 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저는 먹기로 결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진짜 많이 넣어놨었어요. 내 거를. 아 알지 알지. 운동하니까 뭐 닭가슴살이나 상역칸 있잖아. 네, 상역칸. 과일 뭐 헬리콥터 프로젝트 윌 그 있잖아요. 그것도 넣어놓고 제가 엄청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맞아 맞아. 저기에 카메라가 없어요 여러분. 저쪽 부엌이라 하냐? 저거 뭐냐? 아, 여기에? 어, 여기에 넣었다고? 여기 냉장고에. 아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 근데 이거 드르륵에 내가 이름을 써놨는데 그걸 여러분 누가 자꾸 먹어요. 아 여기는 공용이야. 아 이름 써놓으면 먹으면 안 되지. 저기에 누가 자꾸 먹어요. 와 내가 아. 그래서 너무 화나가지고 저거를 저기 CCTV 없으니까 가지고 저거 나와야 되거든요. 로비로 로비에 나온 것까지 다 돌려봤는데 돌려봤어? 진짜 나쁜 사람들은 뭐냐 먹고 나오더라고. 아 그치 먹고 이만한 그니까 저기서 먹고 나올 만한 레벨은 진짜 작정하고 저기서 안 들키려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 아 근데 어떤 분들이 왠지 나라고 할 것 같아. 아 인성 오빠. 아니야 인성이 형은 저런 것까지는 저렇게 귀찮게 올라오지 않아. 자기가 그냥 사 먹지. 제가 그래서 그냥 앞으로 다 먹을 거예요. 저는 먹어. 저 이런 거 다 먹어도 돼. 이름 써져 있던 말던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어 그치 먹어도 되지. 내가 분명히 써놨는데 이름을. 아, 비싼 아. 것도 많았어. 약도 여러분 그거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그것도 비싸요. 하나에 1,400원이야 비싸네. 어 진짜 비싸지. 그거 세 개 있으면 버스 많이 타지. 아 버스를 몇 번 탔는데. 아. 여러분들 그거 알죠? 회사에도 그 상비실 같은 데 커피 누가 자꾸 막 가져가고 그런다면서요. 그 어? 커피를 그거를 그것만 가져간대. 맥심 카누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아니 그 다른 회사마다 그런 커피만 가져가고 휴지 그치, 막 그치. 가져가고 그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쓰는 건데 그거 세는 거잖아요 돈이. 이건 진심이다래. 그렇지. 아 솔직히 이거 여러분 공감되죠 솔직히. 노래 뭐 틀어줄까요? 노래? 아 근데 나 고민이 있어. 아 여러분 제가 방송 연장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 뭘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정말 뭐 진지하게 그냥 그 얘기 뭐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얘기합니까 정말 솔직하게? 뭘? 솔직하게 방송에서 뭐 그런 거 다 정말 본인의 고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 그건 아니고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이제 말 못할 이제 그런 힘듦은 있겠지만 아 그쵸 약간 아 요즘 좀 뒤처지는 기분? 어, 어떤 언니였어요?
유행에 아니면 아니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 어떤 거 뭘 해야 돼? 내가 뭔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뭐 가사 그치. 근데 진짜 너무한 데서 지금 며칠을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한번 유심히 들어봐요 멤버들끼리 한 녹음한 거. 근데 저 그거 있죠. 저 멀리 드리운 나나라래 그거 있죠. 저 그거 솔직히 가사 굉장히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저 멀리 드리운 나나라래 그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뭐라고? 저 멀리 드리운 나나라래 따라다다다 따라다다 거기 있잖아요. 그거 왜? 그 저 그 가사 되게 이쁘다 생각하는. 그거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너무 기억 그걸 잘 불러서 그렇지. 그거를 좋은 가사를 백날 줘도 기억에 못 남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판타지 아 내가 연기를 좀 못했다 그지? 아니 본인 그거 혼자 그냥 한 거 혼자 연습할 때 쓴 거. 아 맞아. 그거잖아. 맞아. 그래 어쨌든 저 그거 되게 멋있다 생각해. 그런 거 아닌데? 아 이런 거 스포 아니에요? 영빈이 형이 혼자 연습하고 그런 게 있는데 맞아 그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세요. 아 근데 난 너가 너무 좋은 게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뭔가 실수가 될 수 있겠지만 너가 하면 너무 귀엽잖아. 왜? 왜? 아니야 여러분 침착해 여러분 오치치 때 calm down just take it easy calm down 오치치 때 아, 에이 또 헛다리 짚으시네. 나는 우리 판타지 분들한테 스포를 해도 너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뭔가 있을 때 너가 스포를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넌 약간 그런 센스가 있잖아. 오늘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영빈 형이 가사 전 잘 쓴다고 생각해요. 이거 옛날에 누구랑도 얘기했었지? 영균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균이랑도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영빈 형 가사 잘 쓴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이게 뭐 절대 영빈 형이 아직 영빈 형 솔직히 늙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연륜은 그거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연륜이 있어서 잘 쓴다는 건가? 그죠. 확실히 아. 찬이, 영균이 이런 친구들보다는 뭔가 더 풍부하죠 느낌이.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연차가 쌓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다들 이렇게 멋있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또 오 진짜 뭔가 무르익었다 하나요? 아무도 늙었다고 얘기하는 안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반대로 또 생각할 또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기 전에 말을 해놓는 거죠. 아 코와 이마 사이 자몽이 근황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자몽이 근황은요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비너스에서 데려와요. 엄마 근데 데려오면 안 되나? 데려옵니다 여러분. 어 진짜? 제가 여러분 계획하고 있어요. 같이 자몽. 자몽이와 함께 하는 그 방송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 친구가 아직 5차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아마 5차 접종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5차 접종 끝나면 오케이 왜냐면 애가 너무 어리면 밖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쵸 아직 그 애기들은 네. 맞아요. 그리고 진영 받을 때도 몇 주 이상 지나서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갓난아기를 받으면 힘들다고 하더라고. 요 앞에서 뛰어놀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막 서서 뛰어주면 어떡해요? 서서요? 운동하시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서서 뛰면 아 이렇게? 뛰다가 아 배고프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 친구 아직 그 강아지 말도 못 배워가지고 맞아 서당계로 3열이면 진짜 풍어를 운다잖아요. 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네. 아 이 친구는 저기 앞에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뭐 시간이 조금 좀 지체되긴 했는데 뭐 너무 오늘 재밌네요 여러분. 아 근데 난 진짜 너 방송하는 거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아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아까 혼자 있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약간 좀 약간 그 이상혁의 스케치북 같은 느낌으로 잔잔하게 오. 가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번 화나셨어요. 너무 시끄럽게 아까 해가지고 이게 이어폰 끼고 네 이렇게 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소리 좋다고 하셔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뭐 웃긴 댓글 하나 있었는데 다원 씨 탈색하나요군요. 저는 다원 씨 탈색하나가 아니라 탈퇴하나라고 탈퇴하나요. 네가 탈퇴를 왜 해? 아 그죠. 너 탈퇴하면 나도 하지. 아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하나라서 그러니까 비엔나 소시지처럼 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2120년까지 함께 하는 걸로. 2120년에 탈퇴할 거면 해. 2100아 저는 120년까지는 솔직히 생각 없고 나중에 아 한 2250년 정도. 아니, 2만 년 정도. 아, 오케이. 여러분 그래도 진짜 고맙네요. 이 시간에 새벽 1시인데도 하트를 1시야? 곧 해줘 이제. 새벽 벌써 300만을 앞에서 보고 있는데 뭐라는 거지? 예, 어쨌든 300만을 앞으로 이제 네,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보고 있는 폰 이거 제 폰 아닙니다. 이게 저희 직원분 핸드폰이고 네, 케이스 때문에 그러시죠? 네, 아직 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엄청 케이스에 예민하시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케이스를 제가 조만간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일이래요. 아 생일 축하해요. 영빈 씨 생일 11월 23일. 오, 이제 어떻게 알아? 아, 너 언제 제가, 이렇게 발전했어?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멤버 레코드 썼어요. 제일 비싼 선물 해준 멤버. 아.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 제가 영균이랑 찬이 선물 해줬어요. 찬이랑 영균이 해줬죠. 아 진짜 해줬어요? 생일날? 어. 아 영균이 생일은 안 하고 아 찬이 생일도 안 해줬구나. 지금 영균 울고 있어. 아, 왜냐면 그 친구들은 성년의 날 때 해줬지. 아 해줬어요? 죄송합니다. 향수 사줄지 향수. 어 이거 케이스 어디서 사시냐고 지금 말 여쭙습니다. 지금 말 못해줘요? 인터넷? 인터넷이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래요. 인터넷.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시려면 사세요. 이렇게 예쁘네요 여러분. 보셨죠? 아 이게 정보가 안 나올걸? 아니 이게 다 찾을 수 있으셔. 아 그래? 다 찾으셔. 여러분 이거 찾으면 진짜 신기한데.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이쁩니다. 링크는 제가 안 알려주고 싶으시대요. 그래도 인정해주셔야 되는 게 그래도 공인이 아니시니까 정보를 아.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아. 여러분 그렇죠? 제 거였으면 제가 알려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존중해 주십시다. 존중해 주십시다. 어 셀카 올려달래요 오늘. 다원 씨. 다원 씨요? 다원 씨. 찾으시면은 네 같이 이렇게 공구하십시다. 이번에 탈색할 거냐 안 돼? 아 못하죠. 왜요? 제가 머리를 못 바꾼 이유 원래를 바꾸는 거였어요. 되게 밝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아, 머리가 내 아직도 여기가 바짝바짝 서 너무 상해서. 아니야 내가, 이거 너가 직모라서 쓰는 거야. 아니야 나 굉장히 부드러운 반곱슬 원래. 아니야 너 직모야. 아 원래 반곱슬이야 반곱슬. 근데 너무 짧아서 지금 이게 힘이 세서 바짝바짝 서서 상하기도 그래?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자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아, 예예. 고구려 말고 고려죠. 백제 말고 고려. 네, 신라 말고 발해 말고 고려. 제가 발해까지 알아요, 여러분. 발해까지 나니까 예. 아 방송 재밌다. 나중에 뭐 더 많이 소통하고 하면 더 재밌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앞에 모시고 하려고요. 팬분들? 네, 26,000분 제가 봤을 때 그 1시간 전에 하면 진짜 많이 온다. 이 11시 하면 원래 11시니까 지금 이제 원래 11시 때 딱 보고 안 하니까 안 해야겠다 맥주 탁탁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원래 11시 되면 4만 분 정도 오시거든요. 4, 5만 분? 아. 5만 분 이렇게 막 오시면 다 같이 나중에는 5만 분 잠원지구에 모아서 다 같이 여러분 밥 먹었어요? 저 밥 먹었어요. 여러분 뭐 먹었어요? 저 빙수 먹었어요. 빙수 시킬까요? 사장님 빙수 4만 7... 뭐 안 먹어? 4만 8천 개 정도만 지금 갖다 주세요. 2시간이요? 오케이 빨리 갖다 주세요. 다 같이 4만 8천 개를 한 사람씩 딱 하고 4만 8천 명이서 이제 나중에 빙수 한 사발이 이제 딱 한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아 약간 너 그거 있을 것 같아. 이 뭐라지 매니아층. 너의 개그 매니아층 있을 것 같아. 왠지 그 중에 하나도 나일 것 같아. 근데 팬들이 멤버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멤버 몇 명 있죠? 제가 봤을 때 한 70%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태양이 근데 요즘에 빠졌어요. 너한테? 요즘에 아니야 근데 약간, 옛날에도 빠지긴 했었어 걔는. 아니 걔가 그때 안 친해서 피를 못 냈어. 그러니까 웃긴데 그냥 이렇게 웃는 거야.
느낌도 약간 나한테 안 보여주려고. 왜냐면 자기가 나랑 안 맞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때. 어. 그래서 아, 인정하고 싶었던 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맞았지만 옛날에는 숨어서 약간 이렇게 웃고. 집에 가서 웃고. 혼자 있을 때. 샤워할 때 웃고. 그랬던 애예요. 요즘에는 많이 웃어요, 다들. 요즘에는 많이 웃고. 근데 제가 또 무거울 때 엄청 또 제가 얘들아 이거 해야 돼. 얘들아 오늘 라이브 하자. 팬들 있는데. 얘들아 즐겨야지. 안 즐길 거야? 요즘 인성이가 잘 안 웃어주죠. 아 근데 걔는 저는 말 안 해요. 그냥 인성이가 좀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요즘에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왜냐면 자꾸 옷에 이상한 스티커를 붙여요. 오늘 찍은 사진. 아 근데 그거 좀 안 이쁠 때도 있는데 제가 일단 이쁘다 해줘요. 왜냐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어 이거 어떻게 하나? 괜찮아?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이상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저는 그 바뀌려는 모습을 너무 높이 사요. 아. 왜냐면 그게 본인이 수십,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던 약간 자아나 그런 정체성을 뭔가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아니 맨날 셔츠만 입고 남방만 입던 사람이 그치. 갑자기 막 어디 힙합 사이트 들어가서 옷 사요. 요즘 또 이거 엄청 블링블링 액세서리도 엄청 많이 저한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시도 자체를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삽니다. 인성아 정말 높이 산다. 화이팅! 어 이런 걸 또 어떻게 하지 참. 아 맞아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근데 스티커는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스티커는 네. 잘 떨어지는데 그거 스티커 아니잖아. 배치잖아. 가방이. 아 이렇게 달랑달랑 클러치백에 가방에 스티커 가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만 좀 빼고 배지로 아, 좀 이렇게. 그치 내가 꼬매라 했어. 아 또 형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갔네요 여러분. 아 그래도 꾸준히 계속 들어오시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걸까요? 약간 씻고 오셨나? 아 지금 잘 준비?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 아. 오늘 좀 재밌다 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계속 늘어나. 이거 와. 알아요? 이거 빙수방 저는 솔직히 자부심 느끼는 게 다른 방송이나 스케줄 가잖아요. 그럼 다른 연예인분들이 재밌다고 막 말해줘. 아, 연예인분들이? 오, 잘 받아. 그냥 잘 받아. 어, 잘 보고 있다. 이러면서. 아 망했네. 그건 내 것도 혹시 보시나? 아 그건 안 봐요. 그 아직 성장해야지. 그럼 다행이다. 한 1년 더 하고. 그건 안 봤으면 좋겠어. 저는 진짜 오래 했어요. 아 다행. 아 봐요. 장난이 다 봐. 이거 볼걸요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 저는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거 썸네일 좀 더 다르게 찍어줄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 맨날 약간 이렇게 찍으니까 그 구릉이처럼 페이스 페인팅 그걸 왜 해? 그걸로 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바로 한 10만 번 보여요. 아 썸네일 바꾸면? 네. 그 얼굴에 낙서하고? 구릉이. 구릉이로? 네. 그리고 그 이렇게 그게 뭔데? 그거 내 맨날 그거 내가 어떻게 해, 그거 한번 제가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러고 막 아, 그럼 나도 유잼 될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진짜 유잼 정도가 아니야. 그냥 폭잼. 아 근데 그만 웃겨야겠다. 왜냐면 여러분 잠 못 자요 얘가. 너무 웃기면 잠 못 자요 여러분. 애기들도 신나게 막 놀다 갑자기 자라 그러면 안 자잖아요. 알죠? 못 자니까. 아 근데 우리 판타지 분들 잠 못 주무시겠다. 아 여러분 이제 재워줄게요. 자 여러분 기다려봐요. 제가 노래 틀어줄게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아 저 5분 있다 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또 말을 또 길게 해가지고. 아니 좋아하시죠 팬들. 아 여러분 이제 자요. 빨리 이거 맞고. 뭐야? 이거? 자라고. 뭐 자란 거야? 어. 원래 두 개 더 트는데. 기다려봐요 여러분. 좋네. 어 여러분 온도 높아서 종료된대요. 여러분 온도가 높아서 종료된다. 어디까지? 여러분 예쁘다. 주시.